제자들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업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성령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이미 한번 확인했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한그 말씀은 누가 대신 와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재림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 간 이후로는 성령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종,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유다에 없었습니다. 거기만 계셨습니다. 갈릴리에만. 갈릴리에도 그 계신 그 공간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항상 함께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요일 날 밤에 저녁 시간에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을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과 폭도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의도도 없고 배은망덕하죠. 근데 두 사람은 그래도 재판받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요한은 이제 그 법정 안에까지 가까이 들어갔어요. 요한은 그 당시 꽤 고위층하고 친척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는 그 백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멀찌감치 이제 요한 덕분에 그문 안에 문턱엔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 멀찌감치 예수의 재판 받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저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개벽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죽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다 아주 파노라처럼 지나가면서 생각이 다 난 거예요. 야,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 공백, 하늘로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공백에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했을까? 그게 사도행전의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힌트가 그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근데 기다렸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한가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 기다렸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첫 번째로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마음 속에 죄로 가득 찬 얼룩진 심령 속에 성령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죄를 씻어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씻어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나면서 자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견책하였다. 우리가 그때 참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참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는 참 한심했어. 그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형제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그때 철이 없었다고. 베드로가 아마 사과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 형제들 내가 참 성격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특히 나는 참 그렇게 급한 성격도 있지만 좀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내가 한심한 인간인데 아, 참 후회된다고.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분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뭐 죽은들 어떠냐? 왜? 살 수 있으니까.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우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눔이에요. 그 나눔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옛날에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다 제각각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 다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다 그런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아 정말 나는 흙덩어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던 것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통회하는 심령. 왜 그때 그랬을까?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녀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모든 이들의 태도와 정신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한 기도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열,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을 간구할 때에 가장 큰 핵심적인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구속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8가지로 누가 축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된 생각은 참된 회개로, 미움과 불안은 사랑과 화목으로, 자만과 교만은 겸손과 성김으로, 오합지졸은 단결과 연합으로, 세상 출세는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업,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배신과 비겁에서 목숨 다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재물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욕망에서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열흘 동안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간이 마치면서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그냥 단순히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로마가 지배하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터져나간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폭발을 해야 돼, 폭발을. 그래서 이 힘을 로마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짧은 기간에 로마를 덮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약간 시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서기 31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해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1월 14일은 그때가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상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정규적인 예배, 오전 9시, 오후 3시, 상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3시에 양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요 순간에 끌려왔던 양은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죽어? 실체가 오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죽어? 하고 양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나중에 이 절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간단하게 오순절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1월 16일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추수를 해가지고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요제절이에요.
이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입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가 5개 되면 오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3월 5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50일이 지나면 3월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나타나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죠. 40일. 그러니까 40일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오순절에서 10일 남았어요. 10일.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10일 사이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신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확실한 증거는 아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영원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지금도 성령이 오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제한을 두셔서 성령의 역사가 현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원한다면 저는 이번 이 기도주일 기간 동안에 뭐 갑자기 우리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고는 그동안의 관리를 봐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을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그런 출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한번 소개되었던 첫날에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을 소홀히 생각하면 성령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략 대충 넘어가면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여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도 있고 이런 죄는 없다 할지라도 혹시 이 세상 자체가 죄의 먼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흰옷을 입고 밖에 어디 외출을 하고 나면요. 아무리 안 묻히려고 애를 써서 무슨 얼룩은 안 묻어도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샤워만 하지 말고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온 죄, 밖에서 묻은 죄, 이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불화는 그거는 100% 사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면 지금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화목,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이에요. 이 성령은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이 이른비 성령이 폭발되고 늦은비 성령이 폭발되는 것은 집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연합된 교회. 다섯 번째, 전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다른 모든 다른 축복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죄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핵키 포인트예요. 선교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생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이 말씀을 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와요.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고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러한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순간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렬히 간절히 부지런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구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